Hello to the world. We're back.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바로 코리안 아티스트 보이 그룹이 노래를 또 뮤직비디오를 냈기 때문에 이 자리 앞에 서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번 또 했었는데 바로 또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위너의 Remember. 자, 오늘 위너의 Remember 해볼 건데 또 그런 소식 있잖아요. 위너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김진우님께서 훈련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리멤버라는 이 제목 자체가 뭔가 그분을 이제 뭐 기다려달라, 기억하다, 기억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뭔가 더 마음이 좀 애려지고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조금 전에 그쵸, 군대를 또 갔던 기억까지 또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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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는데 어쨌든 나이 탈로 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너 앤 리멤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떠나봅시다. 1, 2, 3 lead action. 이 노래가 살짝 찾아보니까 뭐 여러 프로듀서진도 있지만 약간 송민호 군이 이제 좀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오랜 짐작했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정리를 했으니까 오래도 됐자. 서정적이다. 이 정도로 따뜻함으로 남고 싶지만 좋은 이별 다음 세상에 없어. 다시 안 올 것 같이 얘기하신 거 다 같이 쉬나요? 훈련소는 어떠실지 미 아 앞에 부분만 듣고 왔는데 거의 뭐 분위기는 마지막 방송 수준 거의 약간 해체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해체는 아니고 그치? 일단 그 진우님이 군대 있을 동안 잠시 동안 위너로서의 활동은 안 한다고 하는 걸로 들었어요. 네. 저는 그 기사까지 접하지 못했는데 약간 저는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송민호 군이 이 노래가 팬한테 좀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약간 어떻게 해석하면은 뭐 연인같이 뭐 헤어진 연인이나 혹은 다시 너랑은 이별할 수 없어 계속 기억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위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팬한테 그동안 우리를 계속 기억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해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가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시 이제 활동을 중단해야 되니까 어쨌든 팬들도 참 아쉬울 것 같고 맞아요. 이분들로서도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위너나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오랫동안 활동한 이제 아이돌 분들은 많이 이제 지금 번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노래를 팬들한테 선물을 하고 살짝 조금은 휴식 기간을 가지면은 좀 더 좋은 작업물들로 인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Let's go. 잊지 않아. 괜히 더 슬퍼. 확실히 그 훈련소를 들어가기 전 감정선이 잘 느껴지네요. 자기 비하하고 미안해만 10번 넘지. 근데 어쩌겠어 청춘이란 단어에 서로의 이름 속자만 넣긴. 수년 뒤에 내 맘속 따뜻함으로 가사들이 좋다. 좋은 이별은 없죠.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숨껏 피울 것 같은데. 진짜 되게 슬프다. 근데 이거 노래 저 그거 생각났어요. 빅뱅의 If You. 아, 어. If You. If You. If You.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If You. If You.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아, 제가 못 들었나봐요. 그것도 약간 기타로 프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 서정적으로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약간 발라드 풍의.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제 위너분들도 빅뱅처럼 신나는 노래도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도 굉장히 잘 다룬다는 걸 이번에 또 한번 알게 됐고. 확실히 그 송민호님이 참 잘 작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멜로디 라인도 좋고,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깡패입니다. 진짜 뭐 저희가 막 하입돼서 하고 싶어도 이 노래 자체가 저희를 좀 꽉 누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외국분들도 지금 가사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고, 한국분들도 이제 가사를 들으면서 봤으면 좋겠는 게, 구절구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많았어요. 뭐 청춘이란 그 남겨진 것에 이름 석자를 뭐 남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자 각자 불러줄 때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좀 보면서 이 노래는 좀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영어 자막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 Let's get it. 피울 리가 없네. 사랑했었고 아파도 했었네. 그 추억들이 너로 하여금 따스함으로 남아준다면 소원 없겠네. 세상에 뒤돌아보지도 마라. 비겁하기도만 가도 너만은 날 잊지 마라. 다시 돌아온 거 맞죠? 그럼요. 노래풍은 거의 이제 영원히 떠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되게 뮤직비디오에서 감정선들이 잘 보이는 게 그 안에서 진짜로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들을. 잊혀지고 싶지 않아. Remember. 괜히 슬픕니다. 한숨이 나오네.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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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분위기 좀 깨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위너의 Remember 듣고 왔는데 노래 어떠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감정선이 확실히, 아, 저는 왜 이렇게 진짜 영원히 떠날 것처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슬프네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훈련소 가기 전에 저 그때 그 느낌도 약간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따뜻하면서도 되게 좀 슬픈 노래. 저는 이제 막 이 뮤직비디오랑 노래를 보면서 저희도 뭐 한 1년 반 조금 넘게 우리가 채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또 그럴 생각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가 막 좋다 안 좋다로 평가하기보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뇌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와 뮤직이기 때문에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이 팬네임을 이너서클이라 그러는데 이거 보면 진짜 왈칵 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솔직히 선물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너무 슬프게 만들어가지고 꼭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꼭 돌아오고 위너 정도의 이제 한국의 위치를 잡은 보이그룹이면 여러분들이 뭐 2년을 쉬든 아니면 그보다 더 쉬어도 많은 팬분들이 기억할 거니까 분명히 쉴 만큼 쉬시고 더 좋은 노래로 다시 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앨범에 이제 송민호 군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칭이 뭐가 있었어요. 글귀가. 네. 그게 너무 좋았고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복이 파놓은 자리에 기억을 묻자. 그래서 다시 꺼내 볼 때 웃을 수 있도록. 아, 마치 타임캡슐 스타일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막 이렇게 쌓이면서 그 파놓은 자리에 그냥 기억을 묻어놓고 추억하자. 아. 우리의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나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것들이나 이런 걸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리멤버를 지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에 와닿는 노래. 그렇네요. 진짜 이분들 뭐.
잠깐 그 중단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나왔던 노래들을 들으면서 좋은 그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뉴스로 많이 접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조금 안타깝게 이제 가족분들을 네.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 분들에게 조금 더 그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네.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네. 계속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걸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서 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다 같이 힘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위너가 진짜 리멤버로서 정말 위너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억나게 만드는 좋은 노래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좋고 재밌었다면 많은 코멘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 여러분들 아시죠? 실시간 스트리밍도 너무 재밌고 네. 저희가 뮤직도 계속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